있는 현금물에 사로잡혔다네. Criminal 치명적인 독입니다 퍼졌다네. No escape 사라진 감각 Can't feel my fingers 걸렸어. You got me wrapped up around your fingers. 날 사로잡은 너의 손길에 취해가 Yes, Maniac. Maniac 티셔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 인트로 곡은 매니악으로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아 이거 뭘로 해야지 했는데 거미줄로 해달라는 또 소리 이렇게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결국엔 상해방의 새로운 인트로 노래 매니악으로 아니 매니악이래 거미줄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 일단 여러분 네 찬일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오늘 찬일방 150회이죠. 에피소드 150. 저번에 저희가 이제 이번 새 앨범에 이제 첫 네 곡을 듣게 되었는데 나머지는 또 오늘로 이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껴두고 이렇게 또 챙겨왔습니다. 예! Yeah, hello everyone. Welcome to Chinese Room. And it is episode 150. And yeah, we are gonna have another great time. Because, I mean, last time, you know, we started, you know, with listening to the album, the new album. And we listened to four songs, but we couldn't hear the rest. So we'll be finishing them off today. And yeah, we'll have a great time.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지금 좀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 아 제가 스케줄이 뭔가 되게 많다 보면 진짜 시간이 이때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번 주도 너무 아니 저번 주였나? 아니 월요일 맞네. 맞네. 월요일 맞네. 와우. 이번 주 뭔가 되게 빨리 지나간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느리게 지나간 느낌이기도 하는데 월요일날에 찬방했었네요. 월요일날 좀 일찍 했었네. 맞네. 일찍 했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일찍 하긴 했는데 그때도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 이때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영상통화 팬사인을 했는데 이제 스테이께서 그때 왜 했냐 내가 못 봤잖아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껴놓을 수 있도록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야. 시간 없다는 건 다 핑계잖아요. 그쵸? 시간 없는 건 핑계.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예.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초능력이 있는 이상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이상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시간은 그래서 언제나 나의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을지 모르는 게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네,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주말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자기 잠자는 시간은 아끼지 말아요. 네? 잠자는 시간은 아끼지 말아요. 자기 잠자는 시간은 아끼지 말아요. 잠자는 시간은 아끼지 말라. 이게 무슨 아끼지 마.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끼지 마. 아. 벌써 오늘 좀 뇌가 안 돌아가요. 아니, 원래 제 잠 시간을 안 아끼는 것 같은데. 그치, 아끼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할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잠이라도 포기해서 하는 스타일. 어떻게든. 아, 잠을 많이 자라는 거구나. 아, 내일 출근인데 이러 모르겠다. 안 돼요! 빨리 자야 돼요. 빨리 자요! 빨리 자, 빨리 자. 안 돼. 이, 오늘 찬이의 방을, 약간 좀, 자장가라고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읍! 예스! 아, 오케이! 네, 시작 전에 좀 더 이것저것 얘기해볼까요? 뭔가, 여러분들은 좀 더 약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약간 느낌이랄까? 이것저것 되게 많이 떴구나. I'm five. Maniac. 글리치 모드. 노래 좋아요. It's a good song. 왜 없지?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이거는 준비를 해놓고.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 아닌가? 날씨요, 날씨. 날씨가 좀 많이 풀리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또 추워지는 것 같기도 했는데, 또 오늘 뭔가 좀, 뭔가 되게 따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 꽃 구경! 꽃이라니, 저는, 하나의 TMI일 수도 있는데, 꽃에 대한 관심이 진짜 1도 없었어요. 지금도 좀 제가 노력해서 이제 뭔가 꽃에 대한 그런, 뭐야, 이제 아름다움을 아는 것 같은데, 약간, 아니지. 옛날부터도 꽃은, 그치, 약간 되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고, 뭔가 되게 예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 엄청 그렇게 막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왠지 모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벚꽃. 그래서 뭔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꽃들도 엄청 많이 필 거 아니에요. 코도 아프고. 아, 환절기. 오 마이 갓. 그래서 꽃 구경 할 생각이 좀 많이 신나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네. 하나의 또, 아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또 하나의 TMI는, 언제였지? 수요일 날에, 아니지, 화요일 날. 그치, 화요일 날? 화요일 날에, 갑자기 코가 엄청 아픈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엄청 막히고, 와, 제가 진짜, 이게 비염이, 정말, 괜찮았다가 이렇게 막 가끔씩 확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또 괜찮아져가지고, 무사히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환절기, 예? 오 마이 갓! 맞아요, 화요일 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쇼 챔피언 있어가지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걱정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나쁘지 않아가지고 It was not bad. 그래서 무사히 했었던 것 같아요.
Yes. 오. 예, yeah, the comments are like really, really fast. What wa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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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feel like I can see I completely lost it. Yeah, No, because my sinus problem, it got really, really bad on Tuesday. I don't know why, it just came out of nowhere. And I was like, oh my gosh, I don't think I could... Like, because I was worrying, because I have to sing, like, the next day, right? It's like, oh my gosh, what do I have to do, what do I have to do? So I quickly went to the hospital to check it out. And then, I guess they gave me some medicine. They gave me, like, a spray thing. And then, luckily, I was okay for Wednesday. So, it was not bad, it was okay, but yeah, it happens. I don't know, because my sinus problem, it becomes okay for like a long time, but then like out of nowhere it just gets really, really bad, and it happens like that. So yeah, I was like really worried, but it's all good, no worries. Tell JYP I love him. Oh, well, I mean, he's probably not here, but yeah, I'll make sure to tell him. Oh, I saw a really cute question. Chan, I need your help. How do I talk to my crush without, you know, having a hard time? I mean, it takes courage, and you need to be prepared for like the results. Like, how do I say results? Like you need to have your feelings set and your mindset set to be ready for rejection. Like, you never know what could happen. I mean, it could be acceptance or rejection. It's like a 50-50 chance, right? But I guess, like, even if you really, really like that person, try not to expect too much, or else you'll get more hurt. But, I mean, it's probably different for everyone. I mean, some people could be like, oh, you know, I really like you, can we go out? But then they'd be like, oh, no thanks. And they'd be like, oh, okay. There's these kind of people. And there's people that are like, oh no! What didn't I have? Like they could, you know, get full depressed. So, yeah, just be prepared for, because there's a chance of getting rejected. But it's so hard to help out. But, yeah, just try not to think too much about it. And just be you. Yeah, if you want to confess, you get to, you know, confess. But yeah, just be you. Sorry, I'm really horrible at advices. Chan, speak the Australian accent. It's hard to do it if you tell me to do it. But yeah, I think I am speaking the Australian accent. But yeah, here it is. Oh, that was a good comment. If you ever get rejected, then it's their loss, not yours. Yeah, there you go. Yeah, there, it boosts up your confidence as well. That was a really good comment. Yes, okay. Anyways,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요? 아, 오늘... 영어 듣기 평가 중 미안해요. 이게 또 그렇죠, 공평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찬이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봅시다. Let's go!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뭘 기대한 걸 다 눈을 떠도 똑같아 귀찮아지지 않은 여기 외장 view 가로등은 노래존에 고장났지 헐어버린 신발 밑창이 남긴 발자취는 얼만가 지워져 지쳤을 어제 것 같은데 Get on my way. 길을 걸어가다 falling down, I'm falling down. The street is desolated. I'm so blackout, put my number space now. The street is isolated. You're a stray, a stray, a stray. Just stop it all, 'cause I'ma go on my way. Every day and night I'm walking. 맘은 더 어둡지 고독하지만 더 lurking 갈보만 내 길은 내가 그려줘 너를 향해 바람 부 I'm brave with the blue I'm still astray I'm still astray 걷는 마지막 way 이제와 날 위로하지 마 I'm still on my way방금 본 영상은 우리 Stray Kids의 Lonely Street 비디오였습니다. 그리고 Lonely Street도 우리 앨범의 다섯 번째 트랙이죠. 근데 또 이렇게 음악 뮤직 비디오 뭐 영상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확실히 뭔가 딥한 그런 감정들이 확실히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롤리 스트릿 어땠어요? 아니면 이것저것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너무 춥고 힘들어 보였어요? 맞습니다. 아,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약간 너무 춥거나 아니 그치 너무 추워지면은 제가 코가 엄청 부어요. Like my nose gets really really swollen when it gets really really cold. I don't know why. It's big already, but it gets bigger. I hate it. But yeah, that and so it was just so cold and especially for Deng as well. So like I looked so unnatural. It was like I was like bloated. 약간 얼굴도 되게 부어 있었고, 예, 엄청 추웠어요. 또 하나의 추가 약간 TMI를 알려주면 제가 입술이 엄청 텄었잖아요. 그거 완전 일부러 네 완전 진짜로 찢어진 입술이었습니다. 아 물론 조금의 메이크업도 같이 들어갔지만 근데 애초에 제가 그날
좀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추워서 그런지 애초에 엄청 건조했었어요. 저도 원래 제 입술 관리 잘 안 하기도 하고 엄청 건조했어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그대로 네, 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입술은 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입술이 또 회복력이 입 쪽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회복력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날 아니 그치 그날 밤 자기 전에 바슬린 엄청 두껍게 바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완전 멀쩡했었어요. No problem, no problem. 완전 괜찮았어요. 스테이들이 이거 잔잔하다고 노래 추천했는데 어떤 유튜버 분이 이 정도가 스테이에겐 잔잔한 거예요 라고 했어. 근데 되게 잔잔하긴 하잖아요. 론리 스트릿이 그치 되게 잔잔한 편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중간중간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Yeah, so when we were filming the video, it was really, really, really cold. And if you look carefully, you can see my lips are ripped, and you know they were really, really dry. And it's funny because it wasn't. I mean, there was some makeup added onto it as well, but before we actually filmed the thing, they were like, "Oh, you need to have your lips like look like they're ripped," and I was like, "Oh, wait, no worries," because then so I smiled and it just ripped on the spot because it was really cold. I was pretty tired too, and then so my lips were really, really dry, and I don't take care of my lips anyway, so yeah, they like ripped on the spot, and I was like, "Oh, there we go. We'll go with this." And they were like, "Why did you do that? You couldn't wait. This is, you should have done that." But then it was fine. And then that day, that and when everything finished, and then before I went to bed, like you know, just threw Vaseline onto my lips, slept, woke up, and they were fine. So all good. No worries. 또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찬이 이 노래 내 최애곡이야. Oh wow. 뭔가 기분이 좋네요. 론리 스트릿 완전 자장가지. 론리 스트릿이 랄라바이군요. 눈물 연기 비법. 제가 눈물 연기를 잘하고 싶어해요. 눈물을 잘 못 흘리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한번 해볼까 말까? Should I try or not? I mean, cause I don't know. I don't think I could ever make tears come out by myself. But I wanted to do it. I wanted to try. 해볼까요? 아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안 돼. 이거 절대로 안 돼.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네. 넘어가는 걸로. 또 뭐 궁금한 거 있나요? Lonely Street에 대한. 눈에 압력 주면 눈물 나던데.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론리 스트릿에 또 다른 TMI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론리 스트릿을 한번 열어볼까나. 론리 스트릿 보컬 에디팅 내가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했던 것 같긴 한데. 아, 제가 했어요. 맞아요. 론리 스트릿 보컬 에디팅을 완전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열어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가지고
애들이 그 녹음한 데이터를 그냥 바로 얹혀서 거기서 이제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하고 튜닝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디팅을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et's see. Lonely Street should be here. 아하. 어? 어디 있지? 어? 아닌데? 이렇게? 오! 뭐야! 아 완전 오래됐구나! 근데 너네 시즌 거의 다 다시 녹음했던 것 같은데? 예, 네, 아마 다 다시 녹음했었을 거예요. 어쨌든, 네. 저랑 같이 논리 시즌을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스.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볼까요? 오 마이 갓. 깜짝아. 오 깜짝 놀. 오 진짜 소름 끼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Let's go. 가려진 시간 속에 뛰는 난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 다가오는 겨울 끝의 light 하루만 더 견뎌본다. 너와 나 피어난 날 Oh,
노래 괜찮네. 아, 사실 저도 약간 저희 이제 곡들을 완전 빵빵하게 듣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서 느낌이 다르네요. 오, I like the flower emojis. 맞아, 이게 저희가 이거 언제 만들었었지? 만든지 좀 막 좀 된 건 아니고 만들었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들어갈 앨범 그 날짜가 한 3월쯤일 것 같다라고 해서 뭔가 그러면 완전 약간 봄에 맞는 뭔가 꽃들이 상상될 수 있는 따뜻한 노래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만들게 되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뭔가 이제 꽃들이 좀 피기 시작할 때 듣기 진짜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스테이도 꼭 뭐라 해야지 기회가 된다면 이 노래를 꽃들 보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because I mean originally when we were first grouped up, we were like, what should we make? What kind of vibe should we make? What song should we make? And then we heard that, you know, the album was going to come out on like March, right? So we were like, okay, well then that'd be, you know, spring. And I don't think we actually have like an official, like a spring song, right? So like, let's try and make one, you know? And then we thought of, you know, like the weather and how, you know, we, you know, because, you know, it's been such a long time since, you know, we've met Stays. You know, it felt like, you know, winter was so long. And finally, you know, the time where we meet, you know, is coming soon. And, you know, just we're really waiting for us, you know, to meet up again. So that's how we thought of the song. And so the main, the picture of, you know, the whole song was spring and where, you know, the flowers blossom, where flowers bloom, you know. So, that's how we made the song. And 보컬들을 다 가이드 거 썼어요.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썼던 게 있어요. 근데 머디 워터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고 한번 열어볼까요? 배고파요. 네, 알아요. 좀만 참아요. 괜찮을 거예요. Let's see. Hmm. Oh, 여기 있다. 이렇게 있네. 애들이 진짜 너무 잘 불러가지고. 이게 가이드 보컬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컬 에디팅이 들어가면은 보컬 녹음한 파일들이 더 좋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틀어드릴게요. 꽃잎이 떨어지는 날
확실히 날들이 힘들었을까 너무 많다고 생각할까 그늘에 빛이었던 너 내밀어 내 손잡을 수 있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네, 녹음 때 훨씬 잘 불렀던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Cause I'm right here waiting for us 때로는 두려웠어 다시 놓지 않을 것 같아서 훨씬 잘 불렀네. 네, 참고로 들었을 때 지금 살짝 오토튠도 걸려있거든요. 이유는 이게 가이드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건 상태로 가이드를 뽑았었고 대신 그 완전 본 녹음에는 다 끈 상태로 이제 다시 다시 에디팅 했어가지고 아 이거 끈 거 아 그래요 아 한번 들어줄게요 끈 상태 Cause I'm right here waiting for us 때로는 두려웠어 다시 놓지 않을 것 같아서 Not bad. 근데 들려요. 약간 조금 약간 애매한 그 부분들을 이제 잡는 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오드튠을 쓴 건데 어쨌든 가이드 때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 나와 있는 음원에서는 완전 그냥 정확히 맞춰져 있는 그런 에디팅 된 보컬들입니다. Yeah. For people who are very very experienced with music and you know the whole concept of recording what you heard before was yeah there was a slight autotune on it reason being was because you know when we first wanted to get the confirmation for the song we didn't have too much to you know tune all the vocals yet so we were like okay we'll put on the autotune and just make it kind of natural just for the confirmation and then after it got confirmed I'm like okay so we took off all the autotune and then we re-edited all the vocals because this is the guide you can hear the autotune on it but with the actual song there is no autotune and it's all naturally tuned so yeah that's how we made the song and 그리고 진짜 리노한테도 일단 아 물론 모든 사람들 다 너무너무 잘해와줬는데 이때 그때 한참 막 엄청 바빴을 때였어요 약간 연말 무대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리노가 또 본인이 해야 하는 그 역할을 또 너무 잘 해줘가지고 리노한테 따로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악마토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예, 피어난다 같이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우! 잘한다 맞습니다 그때였어요 Cause I'm right here waiting for us 때로는 두려웠어 Oh yeah, no, so, cause, you know, like even these days I've been watching, you know, everyone's reaction to not only our videos, but like our, you know, the whole album itself is right. And then I saw, wait, I forgot who it was. I think it was, this is a really funny guy. But anyway, he was listening to the album
and I think he was a little tipsy, but anyway, he listened to Waiting For Us, and he was like, oh, it really reminds me of, like, a church song. And it's true, because, I don't know, for me, because I grew up, going to church in Australia, and then there's a lot of good church songs out there as well, right? And I think a lot of the inspiration with the melodies and stuff just came from that. So I think that's how... I think that's where he got it. But, oh, wait. Oh, is it again? Wait. Let me look. You know, there's so many reactions. It's just so good to see. It's really fun to watch all your reactions. I think it was this one. Yeah, Musa love, like, Musa does good ones too. Knox Hill, Josh reacts. Oh, he was JRE. Yeah, he was JRE. Yeah, this one was so good. I watched this whole thing. Yeah, I think I'm a... He's always about keep on dreaming. Dreamers? Yeah, I think I'm a dreamer. just all your reactions. So good. Mm-hmm. 진짜 리액션 영상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지? You have dancers. We have Australians. Yeah, thank you so much for, you know, just reacting to our stuff. Yeah, it is Andean jazz, former therapy. Yes, I watch his a lot. Yeah, and so much more. Thank you to everyone. Yeah. Anyway, 네, 어쨌든 저 리액션 영상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볼 게 많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어쨌든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았죠? 이 곡도 진짜 너무나 잘 만든 곡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또 재밌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노래일 수도 있겠구나. 맞네, 오늘의 마지막으로일 수도 있겠구나. 네, 이게 시간상 좀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야기를 길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얘기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이것저것 얘기도 나누고 싶어가지고. 아, 맞다, 뭐 좀 시킬까? 엄청 배고픈데? 뭐 먹고 싶긴 했었어요. 아, 요새 제가 이제 처음으로, 원래 잘 안 봤었어요. 네, 먹방을 최근에 다시 엄청 빠져가지고. 네, 이게 다 비선배님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비선배님 이제 CGV 시즌 이제 챙겨보다가 이제 비선배님이 또 이제 정말 잘 먹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콘텐츠를 그 영상들 다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챙겨봤죠? 그래서 요새 저도 그 식욕이 엄청 올라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먹고 고기도 엄청 많이 먹고 그러는 것 같아서, 예, 네, 이따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그러니까 식욕이 많아지고 정말 많이 먹다 보니까 안 먹을 때 뭔가 이 비어있는 느낌 때문에 계속 계속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 네, 뭐 좀 시켜야 되겠다. 제가 너무 배고프다. 여러분들 뭐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은, 아, 봄이라 그런 거예요. 봄이라 그런 거구나. 성장기에는 많이 먹어야지. 맞아요. 아, 사실 지금보다 더 크면 좀 욕심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지금 스키즈 평균 키가 2m인데 여기보다 더 클 필요가 없긴 해요. 근데 어쨌든 더 크고 싶은 그 욕심은 있으니까 확실히 잘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너무 큰가? 뭐 그거는 스테이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정도로 예 한번 가볼까 해요. 어떻게요? 좀 그쵸? 2m인데 굳이 더 클 필요 없죠? 예 맞아요. 우리 키즈들 너무 커서 더 크면 큰일 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펭귄 키가 2m인데 아니 확실히 오늘 이제 인기가요 하면서도 뭔가 느꼈던 게 욕심을 좀 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평균 키가 2m인데 근데 또 막 보면 우리 MC분들 우리 연준이도 너무 와 이게 거의 한 3m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 따라잡을 수 있게 많이 먹고 많이 자고 그러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어쨌든 이따 뭐 먹을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우리 연진이 3m 하자. 아우 연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몰라 너무 귀여워. 어쨌든 네 오늘 네 찬이방의 마지막 곡 그리고 우리 오드네리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Let's go. Felix. Rain falling on my face, I'm washing off that sweat off. Making me cleaner than the dirt on my hat off. Suffer from the words you got me, but makes me tougher. Energetic youngster like me, let's play the muddy water. Looking back at what you said behind my back, doesn't matter cause I'm a winner. Strong believer, 24-7 with the members. Scoring goals like a team player. Execute the shadows all around me, call me Demon Slayer. 선택 모든 새 걸 좋아하는데 하는 동안 쉬지 않아도 돼. 더블 락 빡세게 묶고 당당히 걸어가다 보면 내 옆에 있는 것들 뒤에 서 있게 돼. 누굴 원망하는 것도 속일 나쁜 척도 난 티를 절대 내지 않아. 유치한 건 별로. 널 원망하는 것도 속일 나쁜 척도 다 튀어버린 진을 딛고 앞만 보고 달려가. So fly,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This my lifestyle, this my lifestyle. I'm breathing, working, moving. Sit down and listen for once. 우리 거의 우리 말은 후회. 내리는 빗물 다 바꿔놓지 세상의 기준. 너도 모르게 흠뻑쪘지. 탁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흙탕물 body water. 흙탕물 물을 잊지 말고 멀리 꺼져. 흙탕물 going more than got it, going water. This is our flow, just step off the show. 흙탕물 빠진 껌을 씹어봤자 내 입만 나쁘니까 배추 랩 뱉듯이 삐끗해도 현실은 반드시 하루 잰 듯. 약초 풍기는 내게 내가 튀긴 채 패브릿. 한참 전에 내린 빗물 고여있지 아직도 나 악감을 멈칫하게 만드는 과속 방지터. 삐까 삐까 찢겨 도록도 피껌 이미 내 발바닥은 이 바닥에 딱 붙어진 삐까 Going more 겨울 때려 보였군. 제법 탁한 수질 오염 주범들 황급 내려갈 또 피해 진상 규명 시급해. 다들 회피는 여금만 랩이고 나 몰라 잘못은 쟤네가 떠넘김. 분통에 더하기 먹통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기분이야 버젓이. 고개를 바짝 쳐드는 것마다 판에서 들고 물이 저 뚜껑 닫아 거리를 깨고 쉬어. 오늘은 내가 청소 담당.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This my lifestyle, this my lifestyle. Hey. Breathing, working, moving. Sit down and listen for once. 우리 going, 우리 말은 후회. 내리는 빗물 다 바꿔놓지 세상의 기준. 너도 모르게 흠뻑쪘지. 착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흙탕물 body water. 흙탕물 잊지 말고 멀리 꺼져. 흙탕물 going more than got it, going water. This is our flow, just step off the show.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쉐이키즈의 Muddy Water였습니다. 우리 창원이 그리고 현지 그리고 한 그리고 필릭스의 스페셜 유닛이었습니다. 와, 아, 멋지네. 어, 너무 좋다. 맞아요. 어, 맞아요. 이게 확실히 약간 아, 그 올드스쿨 힙합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저도 약간 어쩔 수 없게 이게 리듬이 이렇게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로든 앞으로든 이게 아, 그 BPM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아, 그 릭스가 또 가사를 너무 잘 써. 다 가사를 너무 잘 썼는데 아, 그 릭스가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이갈고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Rain falling on my face and washing off that sweat off, making me cleaner than the dirt on my high top. I suffer from the words you throw at me, it makes me tougher, energetic, young, still like me. Love playing muddy water, looking back at what you said behind my back. Doesn't matter cause I'm a winner, strong believer, 24-7 with the member scoring goals like a team player. Execute the shadows all around me, call me demon slayer. Oh my gosh. 아, 이게 확실히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릭스의 그 목소리로 이렇게 랩을 하면은 어우 너무 멋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 사이월드 감성이구나. 사이월드면 약간 엄마가 게임했던 생각밖에 안 나요. 약간 그 너구리 게임 있었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아닌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흑창물. 흑창물. 맞아요. 그 중간. 아, 그래 이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어. 이제 뭐냐 여기에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맞겠지? 맞는 것 같은데? Rain falling on my face and washing off that sweat off, making me cleaner than the dirt on my high top. Suffer from the words you throw at me, but makes me tougher, energetic, young, still like me. Let's play the muddy water, looking back at what you said behind my back. Doesn't matter cause I'm a winner, strong believer, 24-7 with the members scoring goals like a team player. Execute the shadows all around me, call me Demon Slayer. 선택 모든 새 걸 좋아하는 듯 굳이 칙칙한 운동은 신지 않아도 돼. 더블럭 박스에 묶고 당당히 걸어가다 보면 내 앞에 있는 것들 뒤에 서 있게 돼. 누굴 원망하는 것도 속된 아픈 척도 난 티를 절대 내지 않아. 유치한 건 별로. 원망하는 것도 속된 아픈 척도 다 튀어버린 진흙 띠고 앞만 보고 달려. So fly,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This my lifestyle, this my lifestyle. Hey, I'm breathing, working, moving, sit down and listen for once. 우리 going, 우리 말은 후회. 내리는 빗물 다 바꿔놓지 세상의 기준. 너도 모르게 흠뻑 젖지. 탁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흙탕물.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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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흙탕물. 아 이거 진짜 녹음 진짜 잘했는데 이거 인감 들어봐봐요. 우린 going 우리 말은 후회. 내리는 빗물 다 바꿔놓지 세상의 기준. 너도 모르게 흠뻑 젖지. 탁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이게 약간 뭔가
이 마이크 한 마이크에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해서 뭔가 했었을 것 같잖아요. 아, 아니요, 이거 아예 진짜 따로따로 녹음해서 그 호흡을 따로따로 맞췄어요. 뭔 말인지 알죠? 따로따로 녹음해서 근데 따로따로 녹음한 게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린 무리 후회 다 바꿔놓지 세상의 기준 탁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오우 아 마지막 뿌리까지 있구나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오 저 어떻게 해? 아 못해 자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야지 Going 마른 내리는 빗물 너도 모르게 흠뻑 젖지 섭취 그래서 결과물은 우린 going 물이 마른 후에 내리는 빗물 다 바꿔놓지 세상의 기준 너도 모르게 흠뻑 젖지 탁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맞는 것 같은데? 어우 나도 헷갈린다 잠깐만 우린 going 물이 마른 후에 내리는 빗물 다 바꿔놓지 세상의 기준 너도 모르게 흠뻑 젖지 탁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훅 부분도 애들이 너무 녹음 잘해가지고 흙탕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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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 흙탕물 흐리지 말고 멀리 꺼져 흙탕물 물은 가리 going water This is our flow just step off the show 흙탕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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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 흙탕물 울지 좀 말고 흘러가라 흙탕물 물은 가리 going water This is our flow just step off the show 담을 빠진 껌을 씹어봤자 내 입만 나쁘니까 배추 랩 뱉듯이 삐끗해도 현실은 반드시 하루 잰 듯 약초 풍기는 내게 내가 튀긴 채 패브리지 한참 전에 내린 빗물 고여있지 아직도 나 악감을 멈칫하게 만드는 과속방지터 삐까 삐까 찍혀 도록도 피곤 이미 내 발바닥은 이 바닥에 딱 붙었지 스티커 오 마이 갓 어떻게 저렇게 하지? 진짜 애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현진이도 그렇고 창민이도 그렇고 자 한이도 그렇고 닉스도 그렇고 어떻게 이러지? 한이도 진짜 교회는 뭐 겨울대로 보였군 제법 탁한 수질 오염 주범들 황급히 대피 흘러내 현진이도 이거 느낌 너무 잘해 Call me Damon Slayer 선택 모든 새 걸 좋아하는 듯 굳이 칙칙한 운동은 신지 않아도 돼 더블 락 빡세게 묶고 당당히 걸어가다 보면 내 옆에 있는 것들 뒤에 서 있게 누굴 원망하는 것도 속에 나쁜 척도 난 티를 그래서 뭔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약간 트랙 이 구성이랑 좀 정리하는 거 하는 거랑 그리고 애들 녹음 받아줬었는데 사실 그 녹음 받는 그 세션은 엄청 빨리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프로덕션이 되게 빨리 끝났구나 이거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애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게 가사를 쓰고 이렇게 서로서 맞추는 거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 아니 녹음은 되게 빨리 끝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뭐냐 만드는 과정 그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녹음은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좋았습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애들 또 가사에 맞춰서 이것저것 약간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소리들, 사운드들 같이 넣어봤고 특히나 여기 뭐냐 해도 현실은 반드시 하루 잰 듯 약초 풍기는 내게 내가 튀긴 채 패브리지 한참 전에 내 들리려나? 그 뭔가 약간 그 스프레이 소리를 넣었어요 뭔가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저도 뭔가 이거 같이 도와주나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매우 즐거웠었습니다. 예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Ordinary Stray Kids의 Ordinary 앨범을 다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어땠어요? 뭔가 그 그냥 전체적으로 앨범 자체가 어땠는지 뭔가 궁금했네. 오 진짜 뿌리는 소리 나네. 마사용. 형, you look like a blueberry. Thanks. I get that a lot. Mm-hmm. 오, 앨범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오, 명반? 아, 그래요? 우와. 앨범 너무너무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아, 이게 칭찬이 많아지면, 아, 이게, 칭찬이 많아지면은, 이게 약간 되게 기분이 이상해져요. 와. 어, 근데, 네. 어, 뭔가, 확실히 이번 미니 앨범, 많은 분들한테 뭔가 되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뭔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사실 그거면 저는 이제 그거면 되거든요. 애들만 행복하고 애들만 너무 좋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이러면은 저도 마찬가지여가지고 네, 우리 스트레이키즈 멤버들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뭔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게 물론 우리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의 노력도 있었던 것도 진짜 당연한데 여러분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었어요. Thank you.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부끄럽네요. 아하. 아니요, 전 진짜 우리 스테이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Really, I mean, I'm really proud of the members as well, but I'm really proud of you guys too. I said it earlier, but if I say it in English, I am really, really happy when you know when the boys are happy, and after you know just. Seeing, you know, what Ordinary has done, they were so happy. They were really, really grateful. They were really, really proud of just everything. And then that just made me feel so proud as well. And the fact that we could, you know, do all this was, you know, ever since debut, ever since, you know, pre-debut, you know, we've been, you know, improving not only like skill wise but like just overall we've been step by step you know improving at you know what we're doing but of course the members have played a role in you know that process but we probably wouldn't have been able to you know reach this far if it wasn't for you guys and that is a straight up fact that is you know a very important thing that I have to that we definitely acknowledge and that we definitely know and yeah it's all because of you guys and because it's all because of you and it's all because 정말 여러분들 덕분이어서 정말 너무 고맙다고 진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떡하지? 예. 네.
너무 고마워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큰 선물 받은 만큼 예.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 Like I mean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We still are lacking in so many aspects. But with the energy that you guys give us, oh my voice cracked. With the energy that you guys give us, you know, the strength and you know the support that you guys give us, we have to keep on going forward. We have to keep on trying harder for you guys, for us as well, but for you guys, because you guys are important to us. So yeah, thank you so much. That's all I can say.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것저것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전화 밥 안 시켜? 시켜야 되는데. 아 이 노래 옛날에 불렀었었는데. Cause it's all because of you. Never get enough. 아 그때 약간 그 노래들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And I'm so sick of love songs. 맨날 불렀었지. 전화 밥 시키자.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I order? I'll order something. You should go and sleep. I should, but I have stuff to do. 안 졸려? 안 졸려요. 아마 보일 거예요. 저 약간 피곤하거나 졸리면. 얼굴 엄청 부어요. 와, 특히나 약간 여기 이쪽이 엄청 붓고 여기도 엄청 붓고 코도 엄청 부어요. 그래서 약간 완전 다른 사람들. What time is it here? It's 1:25. Yeah, it's 1:25. Pretty late. Chen, do you watch any anime these days? I have. I think recently finished off a season of something that was recent. I think I don't think there's gonna be any new episodes, but it was really, really fun. I feel like it was really realistic. That's why I really liked it. The whole concept of, I guess, you know, like dressing up in costumes and that kind of stuff. Yeah, and it was just really, really, the tension that it had, it was just like so, it got me red, like so much, but it was really, really fun. Not only that, I watched a lot of other different stuff. I mean, I've been trying to, but yeah. I actually got that recently, because you know, there's a lot of times where we, you know, prepare our Japanese stuff as well. Like, even for our like All In album or our Scars album, we have a lot of workers who help us a lot when we, you know, record and stuff, right? And then sometimes the worker would say, when they see Three Racha, it reminds them of a lot of, you know, because, you know, in a lot of movies or in anime in general, there's a lot of teams of three, right? Like, if you think about, like, for example, One Piece, there's, you know, there's Luffy, Ace, and Sabo, right? And then just that image, you can see Three Racha right there. like there's the loudest,
which is Han. And there's the one who, you know, who's who's like obsessed with like working out and stuff. And then there's the one who's trying to, you know, organize everything. And then, yeah, you can just see, you can see, you know, Three Rajas' characteristics in a lot of trios in anime. And I just think that was just really, really funny. So, yeah. And then, because they mentioned that, and then we're like, oh, yeah, like, we completely agree with you, because it makes sense. And then, yeah. I feel like my Japanese has improved a bit, I think. I've been trying to improve it. 요새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어가 되게 재밌어요. 약간 배울수록 재밌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못하지만 잘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테이 중에도 뭔가 일본어 잘하는 스테이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천재 삼형제. 루피는 한이요? 네. 그려지지 않아요? 루피가 한이, 에이스가 뭔가 창빈이, 그리고 뭔가 사부가 뭔가 그때 한참 제가 또 금발이었을 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찬이 일본어 잘하던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잘 하는 게 당연한 게, 아 저는 이제 연습생 때부터 사실 배웠었으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진짜 사나 누나랑 모모 누나랑 진짜 미나랑 맨날 대화 나누면서 이제 늘리려 했는데 아쉽네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바리마스. 10, how do you say SKZ? How do I say SKZ? I don't know, I think it just depends. Sometimes I say skiz, because, you know, in Korean we say skiz, like a lot. So we can say skiz, SKZ, because it goes SKZ, but you just go skiz. It's like faster, right? You can say, what else can you say? You can say the kids. Skiz, SKZ, Skiz, SKZ, Skiz, I don't know, it doesn't really matter. I mean, because the meaning's the same. Eh, doesn't matter. (웃음) 맞아요, 사나 선배님. 사나 누나 통해서 배운 이제 일본어는 누나뿐만 아니라 또 미나랑 모모 누나도 이제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일본어를 그쪽 그 사투리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Yeah, because without even me knowing, speaking in Japanese with my 선배님s, and then because they're from that area, right? Without even me knowing, I ended up using the Kansai dialect, right? So without even me knowing, I'd be like, "Honmayan, nande yaneng, nai yaneng, honmani, usoyan, usoski." Well, like I would use that a lot without even knowing, and then yeah, people were like, "What? How do you know this?" And I'd be like, "Oh, it's because of the nunas, nunade 때문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차라 내일 다 뗐어, 맞아요. 아까 다 떨어졌다 해야 되나? 다 없어졌어요. 아쉽게도. 다음에는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것 같기도, 진짜 어렵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진짜 좋은 곳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 푸니엘 형 보면은 완전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형 통해서 한번 잘 받아보려고요. 사투리 배웠네? 맞아요. 저도 모르게 사투리 배웠어요. 젠, have you considered the TikTok challenge? I mean, I've been looking
this and that. I'll see if I could do something fun, cause I don't know. I just think TikTok in general is just really fun to watch, and yeah, I'll think of something. I don't know. I wanted to do those, like, you know, those like those dances where it's like just really really chill and just like, but like I can't find a good one. So if you help me look for one, I saw that one was pretty cool, but like, you know, so many good people did it already, so I was thinking of something different, but I'll search. I'll try seeing something. But if you guys have something, let me know, and I'll see if I can do it. I want Felix to cover something. I want Felix to cover Hoist the Colors, because I think he can do it. I mean, it's really low.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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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Here and there, always the colors. I can't do it, but I feel like Felix can do it for sure. So I want to see his version. I think he can do it. Never shall we die. I can't do it. So hard. Ew, I hate you. Yeah, I hate myself too. So, yeah. We've got something in common. Yo ho. Hey, you're Felix's favorite side dish. Yeah. I think you guys are talking about the interview, right? Yeah, I see that a lot. It was funny because we do rehearsals for the interviews as well. And then the first time we did it, he said, kaibitang, right? And we're like, oh yeah, that's a really good idea. But then we're like, hey, I mean, because the question is, what's your favorite banchan? What's your favorite side dish? Then we were like, oh, why don't you say banchan? As a joke, right? And he was like, oh, 저는 방찬이요. Everyone was like, what? 아, 진짜로 했구나. 약간 하나의 아이디어였는데, 진짜 할 줄 몰라가지고, 아, 그때 너무 귀엽더라고요. It was just so cute. So, that became a meme. I still think it's really, really funny. But, yeah, I'm glad that I could be Felix's favorite side dish. Yeah. Yo. Yo. Ho. Oyster color. 하지 말자. 이상하다잖아. Ah, 너무 웃기다. 찬아, 그 네일 램프도 금 따로 구매한 거야? 네. 왜냐면 그때 젤이어가지고 그때 아니 이게 재미 이렇게 웃긴 에피소드가 제가 먼저 그 그냥 젤 그걸 샀어요. 아무도 모르고 샀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이제 첫 산옥 때 그 뮤직뱅크 산옥 때 이제 일단 바르고 있는데 차라리 그거 뭐야? 이러다가 제가 이거 그 제일 네일 아트 그 있어서 그냥 샀어요 이러는데 차라리 그 뭐냐 그 UV 그거 없으면 안 돼. 진짜로요? 그래서 진짜 안 돼. 그래서 에이 설마. 그래서 한 30분 지났어요. 30분 지나면 괜찮겠죠? 근데 아 안돼 안돼. 그래서 지우고 우리 이제 그 이제 스태프 누나들이 챙겨준 걸로 그 가지고 있는 걸로 했는데 그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다 다르구나. 그래서 그 날 따로 그 램프 사가지고 제대로 했죠. 하지만 네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안 돼. 맞아요. 이거 막 번지는 거예요. 이거 왜 안 굳지? 왜 안 굳지? 이러다가 결국 포기해서 다시 또 했지. 요 호 네 오이스터 컬러 재밌단 말이지. 근데 차라리 그 매니악 노래가 되게 빨리 끝나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뭔가 신민유 때부터 항상 약간 그런 거를 중요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가끔씩 노래를 듣다 보면은 뭔가 왜지 왜 이렇게 약간 아직 안 왜 이렇게 길지? 근데 알고 보니 뭔가 되게 짧은 약간 초수로 봤을 때 되게 짧은데 뭔가 노래가 되게 길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뭔가 곡 길이 초수는 되게 긴데 근데 뭔가 되게 짧게 느껴진다 약간 이럴 때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곡 구성을 항상 되게 다양하게 신박하게 색다르게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해서 곡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 do you know Aziz? Well, how do you guys know Aziz? If you guys are talking about the Aziz that I know, yeah, he's like gym motivation, like, I mean, because he's Australian too. Oh, of course, mad respect, you know, of course, rest in peace, but yeah. Just like a really big motivator in just whatever. Even when I work out, even when I just do anything, even back when I was playing sports, yeah, gave me a lot of pump, gave me a lot of motivation to do stuff. So yeah, yes, mad respect to Aziz.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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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찬아 빨리 밥 시켜. 맞아요. 뭐 시키지? 뭐 먹지? 뭐 먹을까? 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따 찾아볼게요. 좀 더 여러분들 같이 있고 싶어요. 창의 파트 왜 이렇게 없어? 저는 파트 없는 게 좋아요. 미안해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It's okay. Yeah, Chan, you barely get any parts. I mean, I've told you before, but I don't like having too many parts. Hmm. 그 노래 그거죠? Caribbean 해적. Yeah, Pirates of the Caribbean. Yeah, yeah, that's where it came out. 했던 것 같아. 아, 뭔가 끝내야 되는데 끝내기 싫네. 전 이제 얼른 해야 할 거 하러 가야 합니다. 아, 밥을 먹자. 자라, 밥 먹으면 잠 깰 수 있어. 잠 깰 수 있고 안 힘들어 할 수 있어. 할 거 다 해야지, 그치? 할 거 다 하고 쉬어야 돼. 마사이 형! 할 거 다 하고 쉬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 여러분들도 이제 얼른 자요. 이제 시간 늦었다. 맞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아니요, 여러분들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Chan, if you read this, I'll go to sleep. Well, good night! (웃음) 그래, 밥은 먹자. 알겠습니다. 이제 맛있는 거 시킬게요. (웃음)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가볼게요. 아, 가기 전에 Maniac 너서 빠질 것처럼 미친 Maniac 핑핑 돌아버리겠지. 요. 아, 이게 되게 중독성 있다. 요, 요, 호. 네, is the colors are. 어렵다. 아,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 너무 고생했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고 내일 월요일인데. 또
100% 또 이제 출근해야 하는 스테이도 있을 거고 학교 가야 하는 스테이도 있을 거니까 내일도 화이팅!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진짜로 시험 공부든 아니면 그냥 일 자체라든 가끔씩 좀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충분히 이해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뭔 말인지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런 지겨운 뭔가 좀 답답한 그런 공간 시간 속에서 뭐 그런 소확행하는 게 좋아요. 되게 뜬금없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갑자기 이런 말 하는지 왜 갑자기 이런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심할 때 아니면 뭔가 너무 지루할 때 우리 쉐이키드 생각하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좀 더 하루가 재밌어지지 않을까? 아니 그거 봐요. 그 우리 그 뭐냐 그 줌 라이브 했던 거. 예, 네, 그거 챙겨봐도 되고. 어쨌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여러분 자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Bye bye.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 Bye. 또 안 된다. Bye.